강화합니다. 깡깡깡. 슬라임이네. 슬라슬라. 슬라임 더 쓰세요. 절단. 클로스 라인. 유갑 천둥. 천둥 절단 가자. 천절. 사람답게님 반갑습니다. 라가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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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고기 등으리. 킹기 가더리. 정말로 큰 유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갓박스 클로스 라인. 하체장. 방송이다 보니까 스릴이 별 중요하지가 않아요. 뚝배기 펜터그래프. 힘포션 두 개면은 보스 쉽게 잡겠구만. 뭐야, 난관. 난관회생 벌써 잡혔네. 난관회생 잡혔으니까 드로우만 잡으면 되나? 바라도 좋긴 한데 지금 강타 난타 클라면은 뚫지 않을까? 뭐 뚫을 수 있으면 바라가 필요 없고 뚫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집어야 되고. 근데 킹기 가돌이 있어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버틸 수 있으면 굳이 집을 필요가 없지. 북한 뻔멜 타격. 덱빌딩 쉽게 만들어주는 킹기 가더리. 어흑 마이 두개골. 제 두개골은 타악기가 아닙니다. 야, 발이 무감 다 좋은데 어떡하지? 무감이 먼저인가? 난관 회생. 발이 지금 집차 강화 타이밍 되니까. 에서 발이 강화고, 난관 회생 강화고. 천둥 번지 할 거야. 동굴 잡으시오. 이번 월간 중꼴라에서 사죠. 여름 거만 사야 될것 같은데. 겨울 거는 이미 끝났지. 카카 잡음. 아이, 그 부상 더럽게 넣네. 지불. 아니, 이걸 판도라를 준다고? 지불 두장 됐네. 아, 똥끊기 해반대. 판도라 집었기 때문에 물음표랑 불 위주로 가겠습니다. 카드 파밍할 필요가 거의 없어. 예. 짱 퍼컷. 찰싹. 아씨,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이거 해봤네. 삼진 에바로 기각되었습니다. 아이, 고만 때려, 이씨. 아, 지불. 아이, 저렇게 안 나오네, 진짜. 빼. 몸박. 됐어. 몸박 떴다. 떴다고, 자식들아.
똥공기 꺼져. 똥공기 태워. 네, 무갱각 주네요. 안 줌. 가방? 가방. 가방. 똥꿍기는 일단 기사회생으로 태울 수 있으니까 냅두고, 천둥 지금 두 장이지. 하나만 써. 가방집 두 장 변화. 박치기 필요 없지. 소연돌이도 필요 없지. 아, 재물 떴다. 재물 떴다. 재물. 재물 떴어. 재물. 부적이죠. 쿠나이 필요 없고. 재물이랑 저 아이고 전등까지 뭐 이런 걸 다. 똥뽕기 지울까? 아, 절단이 더 필요 없겠지. 야, 똥뽕기는 저거. 야, 이걸 제걸 또 줘? 아이, 너무 좋은데? 야, 지옥불 한 장만 쓰자. 지옥불 근데 저거 정령 나오면은, 정령 나오면 또 개꿀인데. 혈안, 다리, 재물, 난관, 유각, 회생, 몸박, 난분. 이게 게임이지. This is a game. 이제 저거만 나오면 되나? 이건 지울만하다. 아, 좋다. 아, 이 게임이지. 아, This is a game. 아, 너무 좋다. 행복하다. 항상 이 게임 이랬으면 갓게임인데. 아, 미션 안되면 다음 체험 되죠. 내 행복이 먼저야. 난 행복할 수 있어. 야, 내가 행복하다고. 야, 미션은 다음 트라이 하면 돼. 실수했네 이거. 강타 먼저 쓰고 저걸로 들어갔어야 했는데. 이렇게 넘기자. 지금 분열하면 안 돼. 난관 회생 좀 더 돌리고. 아쉬. 난관 지불할 걸. 에, 서순 좀 때려도 됨. 대기 세기 때문에. 굉장히 사소한 서순입니다. 죽으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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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에, 그렇게 살살 긁어서 죽겠습니까, 선생님? 에, 더 세게 때려봐. 에, 멋대로 해봐라, 애송이. 야, 더 때려봐. 야, 해봐, 해봐. 에, 뭐, 마음대로 해봐, 어. 아이고, 죽어라, 죽어라. 에이.
아이고, 소조새. 그렇게 때려가지고 죽겠냐. 아이고. 빈세장. 야, 이 세장이다, 이거. 끝났다. 분노랑 똥품기까지 거르자. 아, 지금 난타 두 개야? 그러면은 난타랑 분노 빼자. 사실 분노 정도는 수리검 볼수 있어서 나쁘지 않은데. 똥품기는 기사회생 장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세 마리 항아리가 나오면 힐도 된다고. 세 마리 큰 그림. 킹 황키. 일단 길이 저기야. 그 전에는 불파도 강화할 게 난관 정도 있네. 그리고 가다가 무감각 집으면 강화해야 되고. 그러면은 불 여기 하나 보고. 아, 여기 불 보자. 상점 가고. 여기 불 보고. 여기 가고. 강화할 거 없으면은 그냥 저거 하고. 채모? 채모는 없어도 그만이죠. 네, 80들이지. 이렇게 하면은 90들. 디얼씨 준비요. 장하다 메가 크립. 일단 불풍기부터 상향하고 그 소리 하면 되냐. 하긴 뭐 적폐 캐릭터 마지막에 최후의 양심인가? 아이언클레드 최후의 양심. 불뿜기. 드로우가 나오거나 진화가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에뭐 그것도 아니면 진짜 참호가 나오든가. 대충 해도 이깁니까? 안일하게 가는구만. 안일그 자체. 이제 똥뿜기 지우면 되나? 뭐야 이게? 기 발이 모순. 재물도 모순. 발이 난관. 난과 회생. 김밥말이 너무 아프다. 난관. 저거. 아, 안 나오네. 재물 복사하면 이제 또. 게임 끝나는 거지. 파리 재벌
혈안 강타 클로스라인 난관 14보 재벌 난관 회생 3 너무 좋고 어서오세요. 자, 발이 넣고 재물 난관 천둥 박치기 클로스라인 재물 연사 난관 회생 톡톡 진짜 나왔네. 네, 불뿜기 2힐 카드입니다. 불뿜기를 무시하지 마라. 지옥불 지금 필요 없지. 얘 잡을 수 있나? 다리 난관 재물 떴네. 뭔가? 재물 혈안 연사 강타 재물 불뿜기 힐을 하고 연사 필요 없지. 불뿜기 드로우가 없으니까 이거 매턴 몸박을 못쓰는게 아쉽다. 이 상태여도 무강강 나오면은 해결이 되는데 아니면 진화가 나오든가. 진화가 결국 들어오지. 하아 이거 좀 센데. 재물 똥뿜기 혈안 다리 난관 회생 박치기 어쩌다 똥뿜기를 써야 되지? 진화만 나오면 끝나는 건데. 무감각 또는 진화. 킹슬 갓머니. 연사 들고 갈까? 다리 혈안 단판 115장 이하 심장필 3만 코인 무제한 기여. 아니 단판인가요? 세상에 이번 판은 위험한 자산이긴 하지.
아, 감사합니다. 연사, 난관, 난관, 회생. 양자 대길 불조야 드디어 들어 나왔다. 카론도 지금 딜 엄청 뽑아줄 수 있고. 클로스라인 잼으로 똥뿜기 열사 난관 회생. 아 불적 태우면 안 되는데 씨. 불조약은 저거 전투의 함성으로 올려놨어야 했는데. 그래도 일단 아니 발렌시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뭐지 환불 안된. 아이고 발렌시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센세. 연사하면 되겠지? 아니야 딜이 모자라지 않잖아. 유압은 필요 없어. 실더스 최대의 난제 버린 카드 0 장일대 박치기 강타 vs 강타 박치기. 저는 강타 박치기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서손이지만 강타 박치기가 맞다고 본다. 뭘 해도 서손이 되는 실더스계 33이지. 연사 전투 체면 연사. 아 이거 전체가 낫겠다. 어이 뭐임. 아니 5만원 맞춰드림. 아니 아이 발렌시아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이 선생님 제가 가진 게 몸뚱아리뿐이라니 살아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액션 더 해야 된다고요? 뭐하지? 와 어 나 어떡해.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 미션이니까 미션을 해야 되지 않을까? 몸박은 잠시 빼놓고 한번 과론이를래요. 그거는 돈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불뿜기 2힐 카드거든요. 무시하지 마시죠. 일단 발이 쓰고 재물 아니다 난타 지우고 혈안 쓰고 재물 쓰고. 아이 리액션님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방송 불가 판정인데 이거. 아, 섹시 스트리머.
하지만 연사 선동하고 재물 쓰고 싸그리 털자. 잠깐 불적이 안 나서. 몸박 전체 일단 불조약이 필요 없지. 전투 체면을 뽑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난관 회생으로 불조약을 태울 거야. 지금 데카 먼저 잡는 게 낫겠다. 연사 쓰고 아 불조약 남겨놓을까? 아냐 필요 없어. 난관 아 불조약 살릴까? 네 불조약 살리자. 회생. 오케이. 네 끝났네. 불접색. 아이씨 이래서 불조약 살렸는데 도움이 안되네. 처음 탑했습니다. 어절 이것 때문에 불조약 살려놨는데 도움이 안되네. 난관 불조약 죽어라. 빠바바바밤. 아이 달팽이 분위기 못 읽는 달팽이세. 야씨 진짜 첨탑한다. 파리 전둥 재물 느그 카카 데려오나. 재물 태우자. 불풍기 이힐 가능. 난관 최면 아우 똥겜. 이게 확실히 저기 있어야 돼. 아쉬 스택 안 봤다. 진화가 얼마나 사기카든지를 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달팽이는 이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퍼펙트거든요. 고기의 펜터그래프로 이어지는 유물 라인이 배째고 카드 파밍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치계 가치계 사면은 제거가 안되네. 제거 안해도 그냥 가시게 사면 게임 터질 것 같은데. 아니, 심호흡은 딱히
아니 뭐 있어도 좋은데 굳이? 네 저거 괜히 핸즈만 터짐 필요 없음. 지금도 핸드가 터지는 상황이라 저런 돈카드 한장더 잡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불분기 부흥대잖아. 결국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건 불분기였다. 불작을 여기서 뽑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핸드가 터지는 게 되게 아쉽다. 그리고 무감각이 없어. 감각을 잃어야 되는데. 아이언클래드 감각이 너무 생생해요. 어림없는 소리. 포션 다 써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킹시병도 괜히 핸드 터지고 재물 두 장이라서 필요 없게 됨시. 사실 제일 필요한 거는 저거였지. 진화 어포도 좋고요. 진화나 어포 두개 중에 하나 꼭 필요했는데 안 나오네. 아, 맞다. 무감각도. 아, 다음 턴에 포션 먹을 거지만. 참. 아, 잠깐만. 실패했다. 아이. 코스트 계산 잘못했어. 바리케이드. 재물, 똥꿍기, 불조약, 유갑, 천둥, 골칫거리, 몸밭, 재물, 혈안. 클로스라면 필요 없겠지. 전둥 쓰고 불조약은 나가 있고. 아니 잠깐만. 야 난관도 뽑고 하지만 되잖아. 아헤이 헤헤이 헤헤이. 야 난관은 살아 있어야지. 그러면 차라리 기사생을 올리자.
차라리 이렇게 가자. 다섯 개 다 잡히는 거 싹 다 태우고. 취향 약도 걸고. 야. 미친. 개똥개. 진짜 진화가 얼마나 사기인지 잘 알 수 있는 시간이네요. 이제 여섯 장이지. 여기서 이제 난관 하나만 채우면 다 태웠다. 불조약도 이제 일 다 했고. 난밥 최 난기 몸 끝. 꺼져 꺼져 봐. 적폐 캐릭터 완벽조차 넘어서 19장 덱인데 킹박칩에다가 가방 시너지로 쉽게 깼다.